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멜로다큐 가족. 할아버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심심할 틈이 없다. 할아버지는 개와도 춤을 춘다. 돈을 소리대로 난 참 네가 못 살겠다. 지리산을 뒤흔든 쾌남 양보희 씨. 그의 유쾌한 일상은 모두 한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데. 짓궂게 밝은 약올리는 양보희 씨. 그의 사랑법은 어떤 모습일까? 집으로 데이트하러 가자. 갑니다. 타이틀 지리산 쾌남의 청개구리 사랑법. 산이 겹겹이 둘러친 어느 산골마을.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자락. 둘레길을 따라 느리느리 걷다 보면 새동마을 쉼터가 나온다. 서복연 씨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이 쉼터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 등산객 손님들. 간단하게 하나 줄까? 김치하고. 그렇죠. 복연 씨는 등산객들 사이에선 유명인이다. 2년 전에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한번 오고 또 친구랑 또 이번에 한번 해서 세 번째 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대해주시는 것처럼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71세 서복연 씨가 나물 안주거리를 수북수북 담는다. 정해진 메뉴는 없다. 그때그때 나는 작물들로 만든 찬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충분하다. 너무 맛있으면 대답 수 있어. 주세요. 아, 주세요. 뭐. 아, 주세요. 모질에 뭐 들어가고 있어. 넓게 앉아. 지대로 들어왔지? 지대로 들어왔어. 복연 씨 손맛에 지리산 맑은 공기 더하면 대단한 요리 없이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밥까지 비벼먹는 손님들. 약간 밋밋한데 여기는 아주 특색이 이렇게 고소하네. 고소하고 맛있어. 정이 많으셔서. 아주 그냥 무슨 제가 보통대로 옛날에 살았던 거에 시골에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행복했습니다. 이것저것 내주고도 막걸리값만 받았다. 나물 한 가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먹어가면 소화도 잘 되잖아 자기들이. 그거지. 애초에 사람이 좋아 시작한 일이다. 이제와 큰 돈 벌 욕심도 없다. 서복연 씨와 남편이 사는 집. 여름이 발딱 열에 나왔잖아 열에. 집에선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 남편 부일 씨가 키우는 고슴도치가 도망갔단다. 여도 없어. 여기 열은 안 들어가. 열은 못 들어가 여기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부일 씨. 딱 한 군데 비 없다. 냉장고 뒤에인데 안에 뭐 한 봐라. 아, 내 냉장고 겁이 나가 못 본다. 이거 내가. 내가 알고 당연히. 일로 잡땡길게. 일로 잡땡자. 어째 힘쓰는 일은 복연 씨 몫이다. 뛰었다. 잡았다. 큰 기네. 어? 큰 기라. 이제 그 있지만 왜 있어. 아니 그걸 내놔야지. 이놈의 새끼가 일단은 체크를 했으니까. 부일 씨가 고슴도치를 우리에 넣는다. 요란했던 추격전이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저부터 정리를 다 해라. 이젠 청소를 하라는 남편. 복연 씨는 군말 없이 청소를 시작한다. 비닐봉지에서 페트병이 빠져나온다. 그런데 시작부터 낭패다. 다 찢어졌네. 어떤 거? 그거 찢어졌다. 그러면 땅걸로 써야지. 참말로. 남편은 절대 도와주는 법이 없다. 복연 씨가 다른 봉투에 페트병을 옮겨 담는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 서운하지도 않다. 젊을 적부터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손도 대지 않던 남편이다.
하여튼 이 추위 좋기는 좋네. 뭐 빨리 해라. 어 치운다. 네. 차근차근 치우잖아 지금. 뭐 빨리 한다고 될 일도 아니네 이거. 급할 것 없다. 사부작 제 할 일을 하는 복연씨. 금세 집안이 깔끔해진다. 청소를 마친 후. 뭐 아침에 그 나물 뜯어왔는가 잠깐만요. 그러면 된장 가지고 썰먹어 밥비면 들어가지고. 이거 충분하다. 숯국 끼리고 뭐 조개가 끼리고 저 반찬이 얼마나 많은데. 숯국. 어. 밥상이 차려지고. 반찬 가짓수가 제법 되는데 부일 씨는 못마땅한 모양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라. 사실 부일 씨의 반찬 투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일 씨가 쑥 건더기를 건져준다. 복연 씨 손맛도 남편 앞에선 무용지물. 건더기를 걸리는 걸 안 먹노. 맛있는데. 안 먹는다. 너한테 말 뭐. 고기나 생선이 있어야만 수저를 뜨는 남편. 채소도 먹어. 풀이잖아 풀. 고기는 먹어도 좋다 하더라 사람이. 된장찌개 좀 이래 이어가지고 비벼먹으면 되는데. 된장은 딴 집에 비하면 우리 반찬 많은 거요. 밥만 많아도 먹을 게 없다고. 응. 까다로워서 그래. 문제는 없구나. 싫은 건 싫다. 꼭 내색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일씨. 아내 타박에도 굽히는 법이 없다. 부일씨 인터뷰. 솔직히 나 예배나 한다 막는다. 왜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을까. 정말 희한하지. 그게 서로가 악이 서로가 붙여가지고 그러나. 어? 지는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래 돌라 저래 돌라 막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어도 아기자기하게 못 산다. 복연 씨가 평상에 앉아 머위 줄기를 다듬고 있다. 손님 없이 한가한 오후. 그래도 복연 씨는 할 일이 많다. 산에 올라가자. 아니 뭐 왜 산에 가자 카노? 갔다 오겠어 사람이. 그거 해야 될 거 아이가? 뭐. 물도 옮기고 또 좀 손 볼 거 보고 시계 4시 안 됐나? 부일 씨가 아! 트럭 운전석에 오른다. 결국 따라가는 복연 씨. 마을에서 차로 10분. 해발 500m 위치에 부일 씨의 오미자 밭이 있다. 밭 어귀에 트럭을 세우자마자 부일 씨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내린다. 오미자 밭에 오면 춤이 절로 나온다는 부일씨. 부일씨는 건들건들 장단을 낮추고 손뼉까지 쳐가며 오미자를 살펴본다. 가물은 날씨에도 잘 여물어가는 오미자가 그저 기특하다. 늦둥이 자식 자라는 걸 보는 그런 기분이다. 엄마를 태어나야 엄마 그들 기분 좋지. 누가? 아들이 내 새끼들이 기분 좋잖아. 부일 씨는 오미자 열매를 내 새끼라고 부른다. 내 새끼가 이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이쁘다. 응? 6년 전 은퇴와 함께 농부가 된 부일 씨. 이 오미자 밭은 제 손으로 일궈낸 첫 작품이다. 그러니 안 예쁠 수가 없다. 예쁘다. 오미자 예쁜 건 복연 씨도 마찬가지. 할부지 닮아가지고 오미자 잘 생겼다. 오미자 덩굴을 살피는 복연 씨. 크는 거 이거 얼마나 좋노? 이거 풀을 이렇게. 복연 씨가 잡초를 뽑는다. 냉정이 따로 없다. 응. 가자. 야, 그게 냉정이지 뭐. 복연 씨는 밭에 오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 등살에 못 이겨 오긴 했지만 비워둔 쉼터가 걱정이다. 부일 씨가 아내 쪽으로 온다. 그 나도 있지 여보. 나 또. 자.
사실 이곳에서 복연 씨가 할 일은 거의 없다. 부일 씨도 딱히 뭘 시킬 생각은 없다. 부일 씨가 낫으로 퇴비봉투를 뜯는다.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부일 씨가 퇴비를 뿌린다. 그래서 밭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홀로 묵묵히 일을 한다. 여전히 잡초를 뽑고 있는 복연 씨. 얼마나 불이 묵겠노. 나를 불이 묵마. 불이 물 일이 있어 불이 묵지. 무리한 일은 또 안 시겨. 할아버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복연 씨가 오미자 집에 물을 타서 남편에게 건넨다. 감사합니다. 자기다 야. 맛있다. 이 지나네. 부일 씨가 창고에서 아내가 앉을 의자를 꺼내다 준다. 아이고 좋다. 부일 씨가 바쁜 아내에게 선물하는 휴식 시간이다. 복연 씨 인터뷰. 여기 오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 원래 시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시내 사람이 시골 오고 싶다고 자꾸 애원을 하대. 그래가지고 뭐 등산을 댕기다 보이 그래 이곳이 좋다 그래가지고 왔어. 뭐 농사도 질 줄 모르고 뭐 할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불이 오는 동 그거 갖고 살면 된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와가고 이런 점이 좀 많아. 이거 뭐 시골에 왔나나. 근데 가만 보니 어려워도 뭐 뱃속에 들으면 뭐 글도 보니 비운다 하는데 와가지고 문이 가가지고 한 서너 분 봉우께는 따라가지고 이렇대. 어이, 우리 할아버지도 잘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어느덧 귀촌 14년 차. 부일 씨가 우통을 훌렁받는다. 할아버지 봐라. 이제 벗고 저리 배라 벗고 저리 벗으면 안 되잖아. 평생을 대구에서 살았던 도시 남자 부일 씨는 이제 시골 할아버지가 다 됐다. 그것도 호기심 많은 사고뭉치 할아버지. 부일 씨가 바위 절벽에 엎드린다. 다시 내 다리 눌러봐라. 안 그러면 내 딸이... 뭘 발견한 건지 한바탕 소동이 났다. 부일 씨가 절벽 밑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잡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캐려는 부일 씨. 복연 씨는 두 손으로 남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안 돼! 빨리 내 공기 나간다. 대체 뭘 보고 이 난리인가 했더니 절벽에 있는 고사리과 식물을 캐기 위해서였다. 복연 씨가 남편 다리를 놓고 도망가더니 나무를 뜯기 시작한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남편은 나이 70이 넘어서도 12살 개구쟁이 소년 같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아이고 사람 사는 게 참 재밌지. 그래도 딴 사람 비하마 딴 사람들은 자고 나마 이런 동반자가 없잖아요. 그냥 뭐 자고 나마 밭을 보고 되는데 그래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있다 가고 그러잖아. 가자. 오늘 하루도 재밌었다. 그걸로 됐다. 지리산 위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하고 비가 내린다. 가뭄 날씨에 반가운 단비건만 복연 씨는 쓸쓸하다. 둘레길이 휑하니 비어버리기 때문이다. 복연 씨가 더덕을 다듬고 있다. 비 오는 날도 보면은 사람이 안 댕기잖아. 사람이 그립잖아. 그냥 지나가도 안 먹고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고기도 낫고 사람 지나가면 마음이 피곤하잖아. 하필이면 이런 날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 왜 좀 더 다정하지 못한 걸까? 아니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 여보, 여 엄마 하고 뭐 그 정답게 손잡고 가자 어떻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되지를 않네. 부일 씨가 뭔가를 우물우물 먹으며 할 말을 생각한다.
경상도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정말로 죽기보다 더 못하는 말이지. 내 역시 못하는 자기도 그건 알고 있어. 마당 평상에 앉은 보균 씨. 보균 씨는 종일 혼자였다.